어떻게? 환장 하는 거지 그냥. 끝이야. 이거 끝인데? 나 깻잎 넣고. 근데 쟤는 은근히 먹방 노리더라. 얘. 스타일로 한번 내가 그 저 콜라보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 하이패드? 옛날에다 그냥 막 고기를 싸서 삼장도 필요 없어요. 이거는 여기다가 자체가 생고기를 넣고 고기를 넣어가지고 3년 아 나는 2년 더 좋아. 이걸 다 이렇게 삭제 해가지고 2년이 좋아? 3년보다? 이대로 그냥 이게 경상도 있어. 이게 좀 굉장히 좋아? 준아 먹어보고 싶어. 어 나도 그거 먹어보고 싶어. 1%도 과장된 리액션 하지 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미나리 그 신사람들이 미나리 안 좋아한다며. 네. 그것도 미나리가 건강하다 생각하고 이렇게 올려야 돼. 아무것도 안 넣었다 그냥 뭐 쌈장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래 미나리하고 돼지고기가 김치야. 죽이지? 계속 땡기지? 아니요. 아, 향이 계속 커. 어? 향이 너무 좋지, 미나리 향이. 미나리는 최고야, 최고. 맛있긴 맛있나 봐. 와. 와. 진짜 맛있지? 와, 이거 뭐야? 아, 미나리 향 진짜 좋다. 미나리 향이 계속. 아까 깻잎하고 고기에 뭐 이렇게 쌍수 싸먹다 보면 야채가 없어지면 나중에 고기만 씹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 미나리는 계속 깻잎하고 먹고 있는 것 같아. 향이 깻잎이 없어 되게 오래 가는데? 어, 야채랑 계속. 아, 이 미나리 이거 입 큰 벌리셔야 돼요. 아, 나 입 커. 네. 다짐, 내가 다짐이야. 너무 많이 싸고 아니, 그래도 괜찮아. 이 미나리가 들어가면은 푸짐해 보여도 들어가면 쏙쏙 이게 딱 숨이 죽어가지고. 미나리는 정말 아무것도 누나 된장이 들어갔어. 아무것도 안 들었다니까. 그냥 미나리 자연 그대로다가 고기 자연 그대로 넣어가지고 김치 하나 넣은 거야. 진짜 맛있지? 희한하죠? 나 미나리가 사서 먹고 처음인데 네 저도요. 이거 좀 줄까? 정말 맛있네? 이거니? 하나 배웠네? 이거 또 땡기지? 어. 미나리라는 힘이 파김치도 대박인 것 같아요. 파김치 파김치 진짜 맛있어요. 맛있지? 아까 저기 쪽파 있잖아 그거 좀 뽑아가지고 한 거야. 아 거기 있는 거고요? 텃밭에서 신선해. 이게 짱인 것 같아. 파김치를 쌈을 삼아서 어, 돼지고기 이렇게 먹었는데 아 파김치가 와 이 쎄! 쎄? 박김치가 그냥 어? 아 기백이 장난이 아니야. 박김치의 그 기백이 여기서 나와서 그런가? 그냥 심었단 말이죠? 그렇지. 네. 내가 파야! 뭐 이런 거. 야 이 끝이야 이거. 와. 와. 오늘 우리 집 거덜나게 생겼어 지금. 매일 여자 둘이서 먹다가 우리 1년치 먹을 거 지금 자기네들이 와가지고 지금 2년치 다 먹고 가는 거야 지금. 네. 삶이 다 그런 거죠. 참 고마운 게 역시 사람이 보시 중에 이 사람한테 맛있는 거를 해주면 그 복이 최고래. 네. 근데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니까. 아 저희 맛있게 먹는 거는 이러고, 1등, 나는 1등, 맨날 우리.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빡짝빡짝 가족들이 막. 아니 근데 오늘 우리 김정 선배의 성격처럼 음식 재료가 하나하나가 복잡하지 않은데 맛있어. 단순하면서도 맛있어. 단단하죠. 어. 당당함이 역대 최고 있어. 집밥 같은 집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좀 한번 좀 먹어봐줘. 2개월, 2개월 묵힌. 어, 왜냐면 아까 왜 나보고 자꾸 이 집착을 갖고 있냐 그러는데 엄마가 17에 나를 뵈가지고 시골 산속에서 임신하셔가지고 얘 한 가지로만 아, 진짜요? 응, 사신 거야. 아, 뱃속에 있을 때. 아. 지금도 엄마 이거 보시면 아이고 야야 내 니 가져갔고 내가 고구마 줄거리 이것만 먹고 살았다 이러시는데 시골에는 그 깡촌에 먹을 게 뭐가 있어. 정씨에게 어머니의 집밥이란? 엄마의 집밥이란 사랑이고 보약이다? 사랑이고 보약이다. 정말. 왜냐면 엄마가 항상 음식을 하시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야, 음식은 누가 먹든 정성과 사랑이 들어가야 된다. 맞아요. 응. 맞아요.